2016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참여한 어떤 작가들,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의 성과 보고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년 동안 아카데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리서치나 참여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를 조금 보다 집중적으로 작품에 구현할 수 있도록 조금 심도를 기울인 게 있고요. 니체의 말,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이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라는 그 말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. 제 시면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,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자기 비판적인 쪽으로 옮아갔고,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좀 일종의 해체를 해보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했고. 무언가가 되게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찰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고, 그 시간이 변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?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? 말하자면 하루의 시간을 그 지금 34분에 이제 압축을 시켰고, 그게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밤, 새벽, 아침, 한낮, 그리고 다시 저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일종의 루프 같은 거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.